현재 대한민국에선 일반 서민이 서울에 집 한 채 갖기는 정말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. 집 또는 땅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승자가 된 이 시대. 전 세계적으로 진짜 땅 부자는 누구일까 궁금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. 쉽게 예상 못한 부동산 재벌, 미국 정부 얘기 좀 하겠습니다.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면적을 지닌 미국. 우리나라의 약 100배 크기를 자랑하니 말할 것도 없고, 가장 큰 주인 알래스카는 대한민국의 15배, 본토에서 가장 큰 텍사스주는 약 7배, 재미교포가 가장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주도 4배 이상 넓습니다. 과연 이렇게 큰 땅을 가진 나라를 이끄는 미국 정부는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을까요? 6억 4천만 에이커, 약 260만 제곱킬로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정도 크기면 세계에서 8번째로 큰 면적을 지닌 아르헨티나와 비슷합니다. 조금 더 와닿게 설명하면 대한민국 총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이니 미국 정부가 얼마나 큰 땅을 가진지 확 느낌이 오시죠? 미 정부는 미국 국토 면적의 28%를 소유하고 있는데 행정부 소속 5개 기관에서 이 땅의 96%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이 5개 부처들이 각기 보유한 땅의 규모를 보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토지관리국부터 두 번째는 산림청, 세 번째는 어류 및 야생동물국, 네 번째는 국립공원관리청, 마지막은 국방부 순이었습니다. 미 국방부 소유의 땅의 면적은 약 천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시 면적의 60배를 보유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. 미국 정부가 어느 지역의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면적의 45.4%, 이와 달리 텍사스는 1.9%,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이 포함한 뉴욕주 또한 0.8%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가장 적게 보유한 곳은 코네티컷주와 아이오와주로 0.3%, 반대로 가장 많이 차지한 곳은 라스베가스가 속한 네바다주로 무려 80.1%가 미 행정부 소유입니다. 역시 원체 큰 국토를 지닌 미국이라 그런지 행정부 또한 엄청난 크기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걸 함께 살펴봤는데요. 우리나라 국토가 조금만 더 넓었으면 하는 바람보다는 그냥 부동산이 좀 안정됐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